국민의 이동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시키기 위한 모빌리티 혁신 및 활성화 지원에 관한 법률이 오는 19일부터 시행됩니다. 정부가 자율주행 셔틀, 택시, 로봇, 드론 배송 등 모빌리티 활성화를 지원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모빌리티 혁신법은 규제 샌드박스 등 민간 혁신에 대한 지원과 공공 지원 체계 마련을 주로 내용으로 하는 법률입니다. 특히 법 시행으로 민간의 혁신 기술과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지원하는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가 도입되면서 혁신이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되는 가운데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는 최대 4년간 실증을 비롯해 사업비, 보험료까지 지원하며 실증 결과에 따라 규제도 정비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에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모빌리티 규제 샌드박스가 기업의 혁신 역량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대표 플랫폼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아낌없이 지원하겠다고 전했습니다.